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7월 11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전일자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1.44%로 전전일 하락폭 그대로 말아올리는 양봉 시연. 나스닥 0.66%로 신고가 계속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지수 0.33%로 소폭 조정받은 상황이고요. 독일도 전일에 낙폭 많이 하는 1.15% 상승입니다. 자, 아시아권은 비교적 우리나라 비롯해서 조정권이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상당히 급등했는데요. 전일은 1.95% 하락으로 조금 조정 보이는 상황이고, 니케이도 마이너스 1.06% 마감. 자, 환율은 조금 반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이 1190원 인근에서 강하게 반등하면서 1200원대로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계속 닥터K는 해외시장 비롯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지금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신고가 연일 갱신하고 있고요. 다우존스가 240일에 저항을 계속 일주일 이상 뭐 거의 보름 가까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길 돌파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해외시장 보면 독일도 밑에 20일 받쳐놓고 여기 전고점 돌파를 쉽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한번 돌파 시도 넣을 수 있는 힘을 응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로나 이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다우존스 업종군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비해서 언택트 관련 많이 포진하고 있는 나스닥은 신고가 연일 갱신합니다. 전일 넷플릭스는 8.07% 상승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1년 이내에 3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소식 넣으면서 상당히 강세 보였던 전일입니다. 자, 아마존도 신고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한번 들어와 보죠. 자, 여기 2217라인을 돌파를 좀 해야 되는데, 전일 조정을 좀 받았어요. 미국 하락에 대한 부분과 장중에 미국 선물 약세로 인해서 하락했다가 막판에 좀 끌어당기면서 마무리 0.81% 하락. 그에 비하면 코스닥이 더 양호하다 했는데요. 약보합 마이너스 0.01%로 마감된 상황입니다. 코스닥은요,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피는 여기 전고점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이전 상황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좀 반등해 올라올 때 기관이 그래도 주도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는데, 좀처럼 기관 외국인이 여기 인근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좀 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강조합니다만, 여기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려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종목별로는 전일 여기 보시면 언택트 관련, 그리고 진단키트,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강하게 갔던 반면에 네이버가 조금 덜 간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이버가 같이 키 맞추자 하면서 가고 있는 4% 상승. 그에 비하면 카카오 약세를 보이다가 전일 그래도 보합권으로 끌어당기는 초강세 보이고 있는 언택트,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결제 관련 주들 상당히 강세 보이는 요즘입니다. 자, 닥터K는 포트폴리오 주도 업종군에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자, 나이스 평가 정보. 자, 여기 18,900원권에 매수해서 상당히 강하게 상승. 그리고 진단키트 날아가지 않습니까? 수젠텍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수젠텍.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 다 수익 실현했고요. 수젠텍과 나이스 평가 정보는 장중에 시장 흔들흔들 하니까 다 차익 실현했어요. 자, 진단키트, 언택트 결제 관련 강세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 최근에 강세 보였는데 전일은 조금 조정 양상입니다. 자, 힘 응축하는 정도의 조정 정도로 마무리하고, 월요일날 최근에 특징이라면요, 아주 빠른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 적절히 뭐 차익실현 하면서 다시 재매수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 없고요. 삼성 SDI도 전고점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관심만 가져보시라. 자, 셀트리온 33만원권에 지금 저항을 잘 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닥터케이는 30만원과 33만원에 박스권 매매 일부 차익실현 해 나가라. 그러면서 밑으로 처지면 다시 그 물량 받아 넣어라. 그런 의견 계속 제시하고 있죠. 그렇게 의견 제시했는지는 여기 동영상 가셔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셀트리온 30만원 매수, 33만원 임금 매도, 박스권 전략. 그죠? 다 던질 필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6일부터 임상 실험 돌입하고요. 자, 지금 상당히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지금 후보 물질이 효능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뉴스 때문에 상당히 셀트리온 주가는 앞으로도 괜찮을 전망입니다. 자, 미국도 전일 상승한 이유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제조하고 있는 램데시비르가 사망률 60% 밑으로 줄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불식시키는 그런 뉴스 나오고 있고요. 화이자와 합작해서 지금 바이오엔테크가 백신 허가를 연말까지는 허가 신청 준비 가능하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전일 좀 강세 보였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전혀 사라지기 힘든 상황이니까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을 좀 받고 재상승하는 국면에서 가시기를 매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시즌을 못 샀어요. 다른 데 포트폴리오 많이 들어갔고 너무 고점 부위라서 부담감이 있는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아직 가지 못했던 수젠텍을 들어가서 뭐10% 같으면 수익이 그죠?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상승 초입에 매수하시라. 그렇다면 셀트리온 아까 전략 마무리하자면요. 자, 내일이라도 추가 상승해서 33만원 돌파한다면 계속 홀딩하면서 이제 역사적 고점인 36만 7천원까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좀 힘이 떨어지거나 조금 주춤주춤할 때는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그렇게 단기 매매도 겸해서 하시면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단기 매매하기 힘들고 직장인이고 시간이 없다 하시면 5일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 넣으면 물량을 좀 줄이시고, 다시 20일 지지권에서 반등하면 물량 좀 늘여나가시고, 20일이 훼손되면 물량을 대거 축소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원 에쿼티 파트너스의 이제 모든 물량 청산하는 블록딜 소식이 나왔음에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아마 여기가 예전에 블록딜 소식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로 빠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자, 별로 빠지지 않고 자꾸 반등 조짐이 나와요. 닥터케이는 10만 4천부터 매수해 들어갔고요. 자, 11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챙겨봐라 그랬습니다. 11만 가서 지금 한두번 정도 튕겨 내려오는데요. 여기 돌파한다면 11만 9천원권대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 셀트리온 삼형제는 충분히 성장성 앤드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려도 괜찮은 회사들이니까 적절히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20일 돌아서니까 추가 상승 가능한 모습인데, 셀트리온 제약은 비교적 상승폭이 큰 편이니까 신규 매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닥터케인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국면인데요. 분할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략은요, 5만 천원권 인근으로 오면 올수록 매수 매수. 그리고 5만 5천원 위로, 5만 6천원권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언제까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 자, 그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긴 흐름으로 중장기 투자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여기 인근에 보십시오. 개인들이 마구마구 사들어왔던 삼성전자, 이제 외국인이 사들어옵니다. 그죠? 기관이 좀 많이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하게 못 가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슬슬슬슬 사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무리 없다. 분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에 비하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이전의 상황에 봐서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괜찮아서 여기 부위에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했는데요. 지금은 이평선들 다 무너뜨리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 흐름 별로 좋지 않고요. 3일 연속으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는 없다. 충분히 시장 랠리할 때 IT 전기전자 쪽으로 한번 매수세 몰리면 충분히 반등하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자 여기 임금부터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8만 5천원 정도 임금부터 조금 2천원 200원 정도 빠졌는데요. 무리 없다. 중장기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돌파 강하게 8만 7천원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9만원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8만 5천원 여기 위로 빨리 강하게 올라타는지 여부 그리고 8만 7천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할 매수는 삼성전자를 더 우선적으로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 관심 많은데 너무 고점에 있는 상황이니까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조정을 언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을 받으면 그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강세 보이는 섹터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주죠. 게임주에서는 NC소프트를 슬슬 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자 강하게 올랐고 조정받고 또 오르고 조정받고 자 전일부터 매수 들어가거든요. 20일까지에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들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 4일 정도 조정받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충분히 반등시도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한번 공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보면 전일은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조정권입니다만 KMW도 있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와 수젠텍 차익 실현했고 평가 정보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셀티룸 가지고 계신 분 계시고요. 자 이러한 종목군들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하는 2차전지, 게임, 바이오, 5G, 전기전자 그리고 언택트 관련 온라인 결제 이런 쪽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도 양호하게 끝났고 닥터K도 매매 해외 선물 매매 양호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자 13승 1패 전일도 수익 시연하면서 누적 수익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K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 가입 안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익은 잘 나는지 여부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나이스 평가 정보 뭐 6% LG화학 5% 수젠텍 4% 그죠? 수익 난 부분 있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7% 수익 있죠. 자 언택트 관련 종목들 차익 실현은 어저께 좀 했던 우리 인원이 있습니다. 카카오 보이십니까? 22% 수익 와우 그죠? 삼성전자 3% LG이노텍 7% 핵심 주도주만 들어가 있습니다. 잡주가 없어요. 그죠? NC소프트 그죠? 위에서 좀 느리고 줄이고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6월 수익 6월달 수익도 4억 3,900 이분이 10억 인근으로 3개월 동안 수익 내고 쉬고 있습니다. 저 1년 이상 1년 동안에 수익 충분히 냈기 때문에 좀 쉬어 가겠습니다. 야 4억 3,900 저분이 바이오 킬러입니다. 본인의 특출한 역량으로 저만큼 수익 낸 거예요. 닥터케인 코치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표 선수 3,500. 야, 3개월 연속으로 계속 수익 나서 억단위 수익이 지금 넘어가는 걸로 파악됩니다. 함께 하실 분 검증해 보시고요. 방송들 여기 보시면 있으니까요. 검증해 보시고 자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공부할 거리 많이 있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마스터하기 이거 10분짜리니까 이거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주식 시장초 탈출 팁, 이거 방송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천천히 돌려보시면 공부할 거리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아침에 전일 마감 시황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그리고 핵심 주도주들 전략까지 제시한 방송, 여러분들께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도움 하나도 되지 않으니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